예,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일 유명을 달리하신 대구 달서구 상인동 헬스장 관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영업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응원과 용기를 보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끝을 알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 속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코로나19보다 정부의 기준 없는 방역 정책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의 원칙 없는 영업 제한이 자영업자들을 파산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조치가 실효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무조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조건 영업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방역 당국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고 정확한 현실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방역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은 특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 납부액 등의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대통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재난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속 가능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상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매출액이나 세금 납부액 등 합리적인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형평성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
살피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